안녕하세요. 디자인 클래스의 토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강의 설명과 이 옵티텍스 캐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툴을 설명하지 않고 자주 쓰이는 것들만 정리해서 툴 설명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선 그리기라는 툴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볼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 펜촉 모양의 그리기라는 툴이 있어요. 보시면 그리기티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측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단축키이고요. 네. 드로잉이라고 그리기 드로잉 D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외우시기 편하실 것 같네요. 우선 그리기를 선택하시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 좀 편하시게 가이드라인을 하나만 만들고 시작할게요. 이자 있는 부분을 꾹 누르시고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보기에 들어가시면은 이 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기를 선택을 해서 우선 아무 곳이나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포인트 위치라는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프 같은 게 보이고 좌표 같은 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0에서 0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이제 제가 선택해 놨잖아요. 여기 가이드라인. 여기서 0, 0. 이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이 이 위치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로 12, 세로 12. 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2, 이게 움직인 게 보이시죠? 12, 또 세로 12 있는 지점으로 이동이 되었고, 여기는 이제 밑에서 이 기준점에서 대각선 길이로 한17 정도 되는 지점, 각도는 45도로 여기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패턴을 그릴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캐드의 특성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는 마이너스고, 우측으로는 플러스, 아래로는 마이너스, 위로는 플러스. 이렇게 이거를 인지하시면은 다음 강의 때 제가 설명드리면서 진행하실 때도 되게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이렇게 10인데 이제 마이너스 10이 좌측으로 이동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으로 이제 12, 마이너스 12로 하면 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점으로. 자, 그러면 이 그리기 툴을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그려볼 건데요. 자, 우선 여기는 이제 그냥 큰 하나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부분에다가 내가 꼭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어디다 꼭 그려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곳이나 선택하셔서 일단은 누릅니다. 전 여기에 그냥 눌렀어요. 그럼 여기가 뭐 이렇게 좌표가 나오죠. 오케이. 이 점에서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 점이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줄이 뭔가 나오면서 뭔가 또 다른 점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정사각형 할 거니까 이렇게 저는 우측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꼭 반듯하게 그리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대충 이렇게 찍으면 여기서 길이를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 5 곱하기 5의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로 5. 당연히 세로로는 0으로 돼야 직선으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기준점에서 아래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5, 0.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왼쪽이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왼쪽,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5, 0.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디지타이징을 끝낼까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그리셨으니까 예 라고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5 곱하기 5의
정사각형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이 선분의 길이가 표시가 아마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상태로 보이실 건데, 이거는 이제 단축키 F8을 누르시게 되면 이 외곽선상의 선분의 길이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8번을 F8을 ON 하면 보이고 OFF 하면 안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외곽선상의 중간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외곽선의 포인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선상의 포인트 추가, 그리고 단축키는 O라고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하셔서 대충 중간 지점에 어디가 딱 중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중간 지점에 한번 딱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또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절대치 이전 다음 비율 뭐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절대치 이전 이게 뜻은 뭐냐면 이 포인트 처음에 시작했던 이 기준 포인트로부터 2.422인치에서 이 다음 포인트까지 이 길이는 2.578인치다라고 여기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중간으로 할 거니까 이게 5인치짜리니까 2.5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거나 안 그러면 비율로 0.5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2.5를 이전 값을 2.5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량이 자동으로 2.5가 계산돼서 이렇게 표시가 또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하시면 그냥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딩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큰 점으로 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레이딩 포인트인데, 여기서 그냥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냥 작은 점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근데 이것과 이것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금 봤을 때 이거는 F8번을 누르면 그냥 길이가 그냥 5인치로 그냥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그레이딩 점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가 딱 나눠서 계산이 돼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선 나누고 싶은 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로 내가 나누고 싶은 선까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점에서 점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해서 이렇게 선이 선택이 되죠. 이렇게 해서 선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내가 원하는 점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또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점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과 쉬프트 키,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쉬프트 키는 중간에 있는 점들도 모두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근데 컨트롤은 내가 원하는 지점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선분은 두 개가 선택이 됐지만 점이 보시면 이렇게 네모, 여긴 안돼 있죠? 여기 네모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점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CAD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옵티텍스 CAD는 시계 방향으로 인식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선을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내가 거꾸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끌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쉬프트 키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지만 컨트롤을 눌러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선택을 하면 반시계 방향도 선택이 돼요. 왜? 점과 점만 내가 연결해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쉬프트 키와 컨트롤 키의 선택하는 차이점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다시 원래 하던 강의로 돌아와서 이 원하시는 선을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에 디자인에 들어가시면
추가에 슬랙라인 포인트 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또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보시면 거리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동일한 간격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일단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번호 나오고 그다음에 거리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번호가 이제 뭐냐면은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번호를 두 개를 하면 점이 두 개가 찍히겠죠. 그래서 번호를 만약에 1을 하고 거리를 뭐 1을 했다. 여기가 총 5인치이기 때문에 5인치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뭐 1인치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여기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이니까 이쪽이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1인치 지점에 점이 하나 찍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1인치 지점에 점이 찍히게 되겠죠. 우선 우리는 딱 중간에다가 점을 찍었기 때문에 동일한 간격으로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1을 하니까 거리가 절반 딱 나눠서 2.5 딱 계산돼서 들어갔죠. 그래서 포인트를 뭐 슬릿 타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레이딩 포인트로 할게요. 이 길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면 정확하게 절반 딱 나눠서 나오겠죠. 이 기능은 이제 뭐이 선에서 점을 여러 개로 나눌 때 쓰시면은 되게 편하겠죠. 이거는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찍을 때는 하겠지만은 여러 개를 이제 나눠서 할 때는 이 기능이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삼각형을 그려볼 건데요. 아까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점점점 찍어가지고 그리기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결해도 되지만 뭐 바로 도형을 그릴 때는 그냥 그리기로도 바로 돼요. 예를 들면 다 지워볼게요, 포인트를. 그러면 그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 찍듯이 아무 데나 딱 찍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런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2.5를 해도 되고 반을 해도 되고요. 저는 비율로 하겠습니다. 비율이 편하니까. 그래서 가운데 2.5. 딱 정확하게 2.5 찍혔죠. 여기 마찬가지로 2.5. 딱 정확하게 절반 2.5. 여기도 2.5. 절반. 찍고 되돌아오면 디지타이징 끝낼까요? 예스. 이렇게 삼각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을 삼각형만 따로 쓰고 싶을 때 이걸 이제 따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망치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럼 보면 패턴 따내기라는 툴이 있습니다. 뭐 따내는 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딱두 가지만 써요. 이 면적 따내기 B 그리고 세그먼트 따라가기 컨트롤 B. 어떤 차이냐면 B는 일단 이렇게 내가 선택한 면적으로 이제 면적 나눠진 면적으로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실 거는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 선택하고 여기를 이렇게 선택한다. 그럼 선택이 안 돼요, 연결해서. 붙어 있는 면으로 이동이 돼야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선택 안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B는 세그먼트 따라가기.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왜 편하냐면 이거는 그냥 선으로 따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클릭을 하시고, 선을 클릭하시고, 선을 클릭하면 외곽선 형태를 끝낼까요? 하면 이렇게 따내지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도형일 때는 그냥 B 면적 따내기로 해서 이렇게 두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렇게 따지는데 복잡하면은 면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이 선으로 하는 걸로 하면 굉장히 편해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따내서 삼각형 또 도형을 하나 완성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기 툴을 이용한 도형 그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